커피와 함께하는 발전 현장 재해 예방. 자, 오늘 IGCC 냉각수 배송안로 전선과 설치 작업 3일차입니다. 모두들 조심조심 하자고요. 네, 반장님. 자, 자넨 전선관에 고정할 클램프 먼저 조립해놓으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덥다. 자, 어디? 어? 이거 나사가 자꾸 떨어지는데? 아, 그래. 자. 오, 이봐! 자네 거기는 왜 넘어가? 거기 위험해! 아, 통로에선 나사가 자꾸 떨어져서요. 여기 평평하고 그늘까지 있어서 작업하기 딱이라고요. 그럼 후딱 끝내볼까? 와, 벌써 이만큼 됐네. 마저 해보자고. 어? 우와! 이봐! 어째? 이런, 어디 현장을 좀 살펴볼까요? IGCC 냉각수 배수관로에서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는 나사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더위도 피하기 위해 안전 통로를 벗어나 빔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재를 가져가기 위해 다시 통로로 이동 중 실족해 취수로로 추락 익사한 사고입니다. 작업자는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안전 통로를 벗어났으며 안전대는 착용했지만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전 TBM은 형식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안전 통로를 벗어나지 않은 것을 포함 세부적인 위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고 취수로 주변엔 구조용 로프와 구명 환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전 작업 준비와 안전 수칙 준수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해야겠죠. 자, 오늘도 안전. 항상 조심하자고요. 한국 서부 발전.